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마지막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문자가 어떻게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경찰청에서 최근에 그 보도 자료가 떴는데요. 그 경찰청 그 전화 금융 사기가 최근에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3월 대비해가지고 4월달에 그 전화금융 사기가 증가를 많이 했다네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요. 그 피해 사례를 보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 뭐 속여서 귀하는 추경 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다라는 내용을 저도 받은 기억이 있고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비슷한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피해금융사기의 그 특징은 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금과 계좌이체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다.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라. 백신 프로그램 설치 검사 이렇게 세 가지 그 실례를 한번 보면은 전화 금융사기 예방 10개명이라는 것을 경찰청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현금 갖다 주라는 것은 100% 전화 금융사기이고 문자는 모든 대출 문자로 오시면 하고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 지원금은 또는 투자하는 메시지는 100% 전화 금융사기랍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거, 네. 신용카드 사진이나 파일을 보내지 말랍니다. 정상적인 업체가 신분증 등 사진 파일 요구를 안 한답니다. 100% 전화금융 사기랍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지 말랍니다. 네.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고장났다는 문자, 아빠 폰 망가졌어, 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줄 테니까 앱 깔아, 이것도 100% 전화금융사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그런 것은 100% 현금 수거책이고요. 그 다음에 선불폰, 유심 제공 대가로 돈을 받는 것도 무조건 범죄랍니다. 백신 설치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V3든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랍니다. 악성앱이 깔려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확인전화 검경 금감원 은행 등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직접 확인전화를 꼭 하시랍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은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은행 직원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 가로채는 악성 앱도 있으니까 이 악성 앱도 검사하고 다른 전화기기를 활용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절대 개인 전화나 그 사회 상대방 뭐 카톡 이런 걸로 연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추경 이게 요즘에 하던데 추경 등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 빙자로 미끼 문자를 올리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저도 몇 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 정부 지원 긴급 대출 대상자 안내 이것도 스팸 사기랍니다. 네. 이런 것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진짜 고용노동부 저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에게 오는 진짜 문자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전화번호가 1899-9559 이렇게 뜨죠. 예, 1899-9559 몇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안내 해서 고용노동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핸드폰 번호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차 긴급고용지원금 예전의 내용이죠.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여기도 링크가 뜨거든요. 링크가 뜨는데 이것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제가 며칠 전에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코비드19 EI GoKR
OKR.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네. 이거는 링크를 해도 되고요. 핸드폰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 본인 계좌 정보를 그 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뭐 계좌 정보가 바뀌셨던 분들은 수정해서 신청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라는 내용이 문자가 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오프라인 신청은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그렇게 하고 이제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 해당 지자체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아마 이렇게 올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전화번호는 모르겠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기도 나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발신 번호는 개인 번호 뭐 010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인 번호가 아닌 이렇게 전화번호로 옵니다라는 그런 문자가 와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라는 거를 들어가고요. 그다음 신청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고용노동부 공식적인 홈페이지 외에는 절대 발송하지 않으니 링크 위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하시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문자가 오고 그 신규 신청을 하신 분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6월 7일에 공고 뜨면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을 6월 8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